아이고, 이게 조심해요. 험하네. 아이고, 굉장히 험한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네, 조심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기요, 더 가요. 아, 여기 개울도 지나야 되네요. 예. 여기 진짜 베트남은 진짜 산이 울창해요. 이 나무는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예. 아, 열매가 우리나라 도토리하고 비슷해. 도토리? 아, 여기 떨어진 거 있네. 네, 떨어졌어. 도토리. 예. 한국 도토리 알아요? 몰라요. 도토리하고 똑같은데?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예. 우리나라 도토리는 약간 길쭉한데 얘는 좀, 좀 납작하긴 한데. 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오! 오. 완전히 호두 과자예요, 호두 과자. 호두 과자가 아니고 호두. 먹어볼게요. 떫어요. 떫다란 말 알아요? 떫다? 떫다? 아, 떫어. 우리나라 도토리도 좀 떫잖아요. 근데 이것도 떫어요. 제가 우리 가이드도 모르고 난생 처음 보는 나무의 열매인데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토리처럼 약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니, 물도 건너고 산도 넘고 야생 약초 보기가 쉽지가 않네. 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조심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죠. 저기? 네. 수요일마다 떠나는 약초 기행. 오늘 또 베트남에서 약초 기행을 하는 중인데, 아니, 빈, 이렇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힘들어요. 힘들죠. 아, 힘들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보러 가는 이 약초는요, 야생 하는 겁니다. 재배가 아니죠? 예, 예, 재배. 예. 야생 하는 약초고요. 이 약초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되는 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요. 뼈가 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초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초입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오늘 처음 보거든요.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없어요. 아, 예. 아, 조금 더 가주세요. 좀 더 가면 예, 돼요? 예, 예, 예. 예. 아유,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너무 험해. 예. 아, 여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 저기 있어요. 저기? 예, 저기요. 저기 밑에요. 예. 아, 저거? 예, 밑에요. 저기 고사리처럼 생긴 거 예, 저거네. 예. 아, 여기요. 야, 찾았다. 아,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요. 여기요. 아, 야, 우리가 찾던 게 이거구나. 여러분,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난생 처음입니다. 약초 교수가 이 약초를 난생 처음 발견했습니다. 빈, 예. 이거 오늘 이거 뿌리 약 쓰잖아요. 뿌리. 예, 뿌리. 뿌리. 캐야 되는데 캘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약초가요. 금모구척이라는 식물이에요. 금모구척. 정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금모구척. 여러분, 금모라는 뜻은요, 금색의 털이 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금색에 털이 나 있고, 구척이란 뜻은 이 구자가 개구자거든요. 척자는 척추라는 뜻이에요. 이 모양새가 개의 등뼈하고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 그리고 이 약초 이름은 다 모양새에서 따왔어요. 털이 나 있고, 금색에 털이 나 있고, 형태가 개의 뼈처럼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저 이거 좀 예. 너무 신기한데 캐주세요. 야, 잎은 마치 이제 고사리, 우리나라의 고사리처럼 생겼어요. 잎의 모양이. 근데 고사리보다는 훨씬 크죠. 예. 다 펴놓으면 뭐 거의 사람 키 정도는 안 되고 또 한 허리 이상은 돼 보입니다. 자, 이게 줄기를 제거하고 있어요. 우리 빈이. 네. 뿌리 어떻게 캐요? 이게 그 곡괭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낫으로 캘 수 있어요? 예.
낫으로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낫으로 캘 수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죠. 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은 것 같네. 그죠? 예. 반은, 이건 분명 뿌리인데, 반은 지상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털! 노란색 털 보이죠? 이게 금모구척이라 했던 게, 이 노란색. 사실 지금 보기에는 소 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려놓으면 진짜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캐는 게 아니고 자르는 거예요? 응, 자른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은 캐는 게 아니고 지상부에 있는 뿌리만, 오, 야, 그래도 뿌리가 지상부에 나와 있는 뿌리만 이렇게 잘랐는데도 상당히 큽니다. 드디어 캤습니다. 아니요, 드디어 잘랐습니다. 금모구척. 네, 금모구척이에요. 야, 크네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약으로 쓰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잘라요. 잔뿌리 다 제거하고. 네, 다 깨끗하고. 깨끗이 잔뿌리 제거하고. 흙까지 다 베요. 흙도 다 털어내고. 네, 흙까지는 다 베요. 다음에 기계에서 잘라요. 아, 나중에는 이제 기계로 네. 잘라야 돼요? 네, 나도 기계 잘라. 사람이 잘라는 안 돼요. 아, 사람이 힘들어. 사람이 자르기에는 힘들고. 네. 그리고 사이에 맞대는 힘들어. 왜 한꺼번에 사이에 맞대 있어. 예, 똑같아요 잘라. 예, 저 이해 못하겠어. 하여튼 사람이 자르기는 힘들고 예. 기계로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그래도 단면을 좀 봐야 되니까 예. 이게 좀 잘라주세요. 예, 예, 예.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게 야생하는 거잖아요. 예. 야생하는 거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어우 이야 안에는 실하네요. 예. 뭐가 꽉 차 있어요. 자, 여러분 거의 세계 최초로 야생하는 금모구척의 뿌리를 뿌리의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이 영상은 역대급이에요. 예.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야 어우 너무 좋은데요. 일단 저는 약초를 만나면 맛을 보거든요. 맛 좀 볼게요. 됐습니다. 자, 제가 금모구척 맛을 좀 보겠습니다. 오! 아, 써! 아, 쓴맛이 강하게 올라오네. 처음에는 쓴맛인데 나중에는 약간 텁텁한 맛에 단맛이 섞여 있습니다. 쓴맛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쓴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쓴 약이구나 생각했지만 떫은 맛과 단맛이 뒤에 거의 차지하고 있네요. 빈, 예. 그러면 이거 야생,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재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재배는 안 해요. 재배 안 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구척을 수입해서 약으로 사용하는데 다 야생인 거네요? 예, 다 야생. 농약도 하지 않고? 농약도 지금 없어요. 예. 그럼 이거, 아까 잘라서 이렇게 약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털도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거, 예.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털도 없는데. 네, 털도 없는데. 털도 제거하고 또 잘라서 말려서. 그 과정 볼 수 있어요? 예, 공장, 우리 공장에 있어요. 공장에 가면 네, 과정 볼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좀, 나머지 좀 더 캐가지고. 예. 공장 가서 말리는 거 봤으면 좋겠네요. 야, 저기 땅에 있는 것까지 캐면 뿌리가 얼마나 깊게 들어가나 싶은데 예, 제 부탁으로 지금 여기 현지 가이드가 안 캐주려고 하다가 땅에 있는 것까지 지금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역시 힘내세요. 야, 자, 우리나라 같으면 이 곡괭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 신마이들 보면 캤어요? 예, 그랬어요. 아, 땅에 지금 박힌 거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위에 잘라도 되겠네요. 예, 위에 것만. 예, 결론적으로는 위에 것만 잘라도 대부분 한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 뿌리를 이제 수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뒀으면 여기서 또 자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거는 예. 옆에 또 나와 있어. 옆에 또 나와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구척, 금모구척을 뿌리를 완벽하게 자르지 않고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상부 나와 있는 것만 자 이렇게 자
아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붙여드릴게요. 네, 이만큼, 네, 이만큼.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 땅에 나와 있었고 나머지 이만큼이 땅에 박혀 있는 뿌리입니다. 자, 그러면 빈, 우리 이제 다 캤으니까 예. 이거 공장 가서 예. 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예. 예. 아, 좋다.